머리를 살짝 정리를 해주고 마녀공장 토너 사용해서 결만 가볍게 정리해줄게요. 오늘은 스킨팩 대신에 솜에 남아있는 토너를 찹찹찹. 에어컨은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까봐 못 틀고 대신에 창문을 좀 열어놔서 아마 조금 잡음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더니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제 피부가 건성인데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만 나가 있어도 얼굴에 막 유분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화장이 진짜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또 마스크에 딱 끼고 이러면 정말 지저분해져서 요즘 메이크업 전에 기초는 그냥 산뜻하게 세럼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세럼 위에 선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은 메이크업 하기도 좋고 나가서 지속력도 적당히 얄맞더라고요. 사용할 세럼은 아이소이 잡티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지난 영상에서 꽤 여러 번 사용했었고 제가 쉬는 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쓰면서 느낀 게 일단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나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트러블에 손을 대서 트러블 자국을 달고 살거든요. 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런 데 되게 트러블 많이 났거든요. 여기 요런 데랑 여기도 깨끗하죠. 정말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의식이 안 될 정도로 잡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한 제품이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랑 어성초 같은 진정에 좋은 천연 유래 성분들을 담고 있어서 제 피부가 굉장한 민감성이지만 사용하면서 뭔가 자극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른 발라볼게요. 손등에 살짝 다 쏟다. 지금 딱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시원해. 요즘 마스크를 자주 쓰다 보니까 마스크는 여기만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외선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정하고 미백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마만 새까매질까 봐서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잡티케어 제품도 열심히 발라주고 진정하고 미백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요즘에 잡티 세럼? 이런 잡티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올리브영에서 7년 동안 판매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성분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피부의 기초 체력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꼭 잡티 케어가 아니더라도 데일리 세럼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마스크 너무 오래 쓰거나 피부 좀 많이 예민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전에 살짝 도톰하게 수면팩처럼 올려두고 자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아이오팩 UV 쉴드 스킨 에너지 선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게디뷰티 뷰라벨에도 나왔던 제품인데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할 때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줬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또 1위를 했죠. 그래서 바로 사왔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 많이 발라줘야 돼요. 특히 저는 이마가 여기가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꼼꼼하게 발라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더 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콧대. 마스크 때문에 정말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에도 진짜 끈적이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흡수도 빨리 되고 그 다음은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껍질이 다 까졌네요.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최대한 얇고 넓게 이렇게 옆으로 쭉쭉 눌려서 파운데이션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깔아놓고 요즘엔 또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메이크업이. 그래서 아주 얇지만 완벽한 커버를 해야 해요. 얇게 모든 커버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좀 컨실러를 살짝 굳혀줄 거예요.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니까
확대를 살짝 해볼게요. 이러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위에 쿠션을 얹어줄 건데 쿠션은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핑크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헤어 메이크업을 정샘물에서 받고 있는데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요 쿠션으로 샵에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무조건 조금씩 묻혀가지고.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은 결혼식 하러 오시는 신부님들한테 메이크업 해주실 때도 요 제품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커버력도 꽤 좋고 피부 표현이 되게 고급지게 돼요. 오, 피부 표현 좋아요.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즐리 마이브로우 펜슬 3.5를 사용해줄게요. 눈썹은 되게 진하게 잡지 않고 빈 곳만 살짝살짝 눈썹 길이를 살짝 길게 하는 걸 좋아해서 길이까지만 잡아줄게요. 마스카라액 여기 스크류 브러쉬에 덜어내서 사용해줄게요. 마스카라는 투쿨포스쿨 시컬래쉬 마스카라.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밑에서 앞쪽 방향으로 빗어서 1, 2, 3, 4. 문샵 퓨어 레이어드 팔레트 라이블리 코랄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여기 있는 이 코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약간의 은은한 생기를 줄게요. 완전 넓게 발라줄 거예요, 여기. 눈 앞머리, 그 다음에 눈 언더도 엄청 넓게. 굉장히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손등에 덜어줄게요. 라인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찍듯이. 전 오히려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더 쓰기 좋더라고요. 이 꼬리부터 눈 중앙까지 점점 이 속눈썹 라인으로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남은 전량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잡아주고 삼각존도 살살살 이렇게 삼각존을 잡아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눈 중앙까지 연결해주고 남은 전량으로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8호 센티드 부케 펜슬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 애교살을 잡아줄 거예요. 요거 너무 예뻐. 요거 다른 컬러도 있거든요? 뭔가 저는 펄이나 글리터 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뭐랄까 막 펄땡이다! 뭔가 그런 느낌이 부담스러워서 평소엔 잘 사용 못 하는데 얘는 섀도우 펜슬인데 뭔가 되게 자글자글하고 은은해서 정말 데일리로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슥슥 바르고 나가기도 되게 좋고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여기 아마 되게 미량의 진한 섀도우가 남아있을 거예요. 요 아이로 이렇게 이게 그려지는 거야? 아니야? 할 정도로 그냥 아주 약간의 음영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러를 사용해서 어우 이게 정말 속눈썹의 중요성이에요. 대박. 이래서 뷰러랑 마스카라는 정말 잘 맞는 거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희 정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입었던 옷인데 본집이 이사를 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 옷장 정리를 같이 하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요즘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겟해 왔어요.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커 보였던 엄마가 입던 옷이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입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은 마스카라에 힘을 줄 거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투쿨포스쿨 시컬래쉬 마스카라로 엄청 빡세게 올려줄 거예요.
내 혼신의 힘을 다하겠어. 하고 언더. 언더에도 아주 전체적으로 제가 언더 마스카라는 잘 하지도 않는 편이지만 하면은 이렇게 동공 밑에만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아주 개미 다리같이 뭉치게 아주 그냥 저는 이상하게 입이 막 벌어지기보다 모아지더라고요. 집중을 하면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구 블러셔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은 쉐이딩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요 제품 골고루 섞어서 아주 그냥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쓸어줄 거예요. 오늘 대망의 립은 데이지크 블러벨벳 틴트 브릭로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오늘 입술 바르는 쾌감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저는 약간 오버되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에뛰드 아스 립브러쉬예요. 얘를 사용해서 입을 살짝 덜어서 아예 브러쉬에 붙여가지고 한번 더. 저는 상대적으로 윗입술이 많이 얇아가지고 윗입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머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은 안 했어요. 묶을까요? 이렇게 그냥? 그냥 깔끔하게 묶어버릴까? 아, 저 무대기 샀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쓰던 핑크색 코데기는 진짜 한 2만 얼마인가에 사가지고 한 6년, 7년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약간 열도 잘안 오르고 낮은 열로 이제 머리를 아주 다림질하듯이 해야 되는 아이였는데 큰맘 먹고 어차피 코데기는 사놓으면 정말 오래 쓰니까 좋은 아이로 구매를 했어요. 머리를 원래도 숱이 많은데 붙여버리니까 머리가 너무 많아서 얘는 샵에서도 해주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따서 이렇게 뒤에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